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한파에 서초, 마포, 송파 등 상급지에서도 대장 아파트에서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대장 아파트들의 집값이 꺾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 지역인 노도강 아파트 거래가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률이 10%대로 급감했고 낙찰가율은 79%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분위기로 구축 아파트가 집중된 경기도 일기 신도시와 서울 노도강 지역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져 악재와 호재 속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추진 속도가 중요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 등 인허가 단계가 완화되면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도강 지역들 중 대규모 개발 호재로 창동과 함께 앞으로 대장이 될 노원구 월계동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계동 입지 분석. 월계동의 2024년 1분기 30평형 기준 신축 대장 아파트는 월계역 세권인 월계센트럴 아이파크로 최고가 12억에서 3억대 하락한 9억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아파트 시세는 인근 장인뉴타운 7억대 후반과 구축 아파트로 구성된 하계동 7억 6천만 원에 비해 1억대가량 낮은 6억 8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북생활권인 월계동의 인구는 7만 5,500명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지난 3년간 노원구 전체는 246세대 0.04%로 인구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계동 직장인 평균 연봉은 2,900만 원대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연봉을 보이고 있으며 상권과 학군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2023년 하반기 월계동의 역전세는 382건으로 리스크가 있었지만 2026년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없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노원구 전체에 미분양 없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저평가되어 왔던 월계동은 대형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게 될 전망인데요. 월계동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월계동 개발 호재. 월계동은 노도강 최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9층에 강북 최대 랜드마크 타운이 생겨 동북권 최대 업무 타운이 공급되며 일자리, 호텔 콘서트홀 등의 양질의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광운대 역세권 현장 사무실이 설치되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승무사업소는 존치하지만 철거 후 신축하게 될 예정이며 현대산업 개발의 재무 안정성과 아이파크 경쟁력 강화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품질 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으로 청계천보다 긴 서울 최장 하천공원이 생겨 강북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길 지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 최대 규모 랜드마크 도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km 구간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건설 공사로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개통 예정이며 동부간선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녹지 확대로 인해 양질의 거주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함께 광운대역은 GTXC 개통으로 강남을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7호선 공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동과 함께 노도강 지역들 중 유일하게 강남을 10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광운대역 인근에 개통될 동북선은 서울 경전철 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4년 전체 기준 30% 이상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부터 고려대역, 미아사거리, 월계역,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의 16개 정거장으로 월계동의 교통조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광운대역 북측 지역에 개통될 동북선의 요금은 우이신설선처럼 추가 요금 없이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6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2023년 이후 전체적인 하락장과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속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서울 외곽 노도강의 최대 개발 호재 지역인 월계동의 부동산 가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